KB가 귀하를 선택해야 되지만 당신만의 차별화된 스토리를 기술하십시오. 애들이 뭐에서 헷갈리는 거야? 스토리에서 헷갈린다, 이게 스토리. 그 다음에 우리은행 영업점과 다른 시중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고 우리은행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점과 개선할 점을 비교 설명하지. 비교 설명을 했다, 그치? 요게 얼마야? 2000바이트, 1000자니까 500자는. 자, 오늘은 그 자소서 작성법에 대해서 특강을 할 건데, 그 모든 대학생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게 자소서 부분이고, 그리고 자소서가 어쩔 수 없이 채용 절차에 맨 처음에 이력서와 함께 있다 보니까 자소서 작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하는데, 이 자소서는 우리가 왜 쓰는지를 먼저 알아보고, 오늘 전체적인 특강 내용은 자소서를 왜 쓰는지 먼저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자소서의 이제 기본적인 방법들, 그 다음으로 자소서 기본적인 방법들, 자소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적어야 되고, 글자 수가 많을 때 어떤 식으로 자소서를 나눠서 적어야 되는지, 그 기본적인 양식들, 방법들 알아보고, 그리고 자소서의 핵심이 과연 뭔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적어도 되는 경험이 있고, 뭐 적어도 안 되는 경험, 뭐 이런 경험이 과연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소서의 핵심적인 경험을, 어떤 경험을 적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공통항목이라고 해서 대학생들이라면 모든, 거의 모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적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평범한 대학생이라고 했을 때 이런 경험들이 다 비슷한 경험들을 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자소서 항목에 대해서 나왔을 때 나는 어떻게 다른 지원자들보다 비슷한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경험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 차별화를 시킬 수 있을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통 항목이라고 흔히 내가 말할 때는 이제 학생들한테 공통 항목이라 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보고, 그리고 나서 그 역량을 표현한 방법, 그 역량을, 은행에 대한 역량을, 기본적인 역량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역량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건지, 즉, 자소서는 경험을 나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서 이 지원자가 어떤 역량을 가졌는지, 역량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핵심이 되는 역량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 그 부분을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또 쌤이 흔히 학생들한테 말하는 차별 항목, 지원 동기와 입사 포부를 말할 건데, 이걸 왜 차별 항목이라 말하냐면, 지원 동기와 입사 포부는 적는 사람마다 완전 다르게 적을 수 있다. 앞에 말한 공통 항목들은 대학생들이 대부분 다 경험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통 항목에 대해서는 내가 그 어떤 식으로 차별화 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지원 동기 및 입사 포부는 적는 사람마다 내용이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잘 적어야 된다. 왜? 내 마음대로 적을 수 있다, 이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자소서에 쌤이 흔히 말하는 차별 항목인 지원 동기와 입사 포부 작성법,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특히 그 학생들이 많이 실수하는 지원 동기 작성 방법,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실수하는 입사 포부에 대한 부분들. 입사 포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은 뭐 어떻게 그렇게 비중을 안 두고 적을 수도 있겠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입사 포부다. 왜냐하면 이 학생이 들어와서 어떤 식으로 회사 생활을 할지가 가장, 은행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입사 포부를 적는 방법들, 그리고 당연히 그 은행 취업을 준비한다고 하면은 입사 포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기가 은행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은행 그 정년, 은행은 30년 근무한다 이랬을 때 그 30년 동안 어떤 식으로 회사 생활을 할 건지, 그 부분에서 어떻게 적는지 구체적으로 적는 방법을 배워보고, 그래서 그 다음번에는 소제목 작성법,
학생들이 소제목 이런 부분을 좀 등한시하는 학생들도 있고 소제목을 안 적는 부분도 있는데 왜 소제목을 반드시 적어야 되고 그 소제목을 또 어떤 식으로 적어야지 그 인사 담당자들한테 어필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제목 작성법을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본이 되는 자소서 적는 방법을 쭉 배웠기 때문에 은행별로 이제 은행별 자소서 항목을 직접 가지고 자소서를 적는 방법을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는데 국민은행 그리고 IBK 그리고 신한은행 그리고 우리 그리고 하나은행 외환은행 그리고 농협 5969 이렇게 해서 시중은행 6개와 하나 외환이 그 동시에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채용을 많이 하나나 외환 중에 한 개만 채용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시중은행 5개 정도 되고 그리고 농협은행 5969 자수 항목을 분석함으로써 전체 7개 큰 틀이 되는 은행별 자수서 항목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고 이 자수서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한번 이렇게 그 자수서 항목들을 이렇게 적어 놓으면은 그 자수서 항목들이 겹치는 은행들이 항목 중에 한 개 내지 두 개는 겹치는 은행들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그 자수서를 통해서 내가 가졌던 경험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 역량만 정확하게 자기 역량 표현하는 방법만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그 자수서를 비슷한 항목들 그리고 비슷한 내용을 적을 때는 훨씬 더 한 번만 그 역량 표현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놓으면은 충분히 자수서를 그 다른 은행뿐만이 아니라 그 다른 기업들까지도 충분히 본인 경험을 가지고 적용을 해서 적을 수가 있겠다. 그렇게 할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오늘 그 자수서 특강을 쭉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자수서 적을 때 자수서 기본 장식은 우리가 글자 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 이 얘기다. 그러니까 자수서가 어떤 뭐 천자 나올 때도 있고 한 개 항목인데 3,500자 그 3,750자 적어라. 신한은행 같은 경우 7,000바이트니까 3,750자를 적어라. 아니면 또 어떤 경우는 750자를 적어라. 이런 식으로 글자 수가 차이가 상당히 많은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자수서는 기본적으로 글자 수를 몇 개를 적어놓고 적는다고? 500자. 자수서를 500자를 정해놓고 자수서를 적고 이 500자를 기준으로 어떻게 적는다고 자수서는? 500자를 기준으로 역량이 한 개 표현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자수서가 이렇게 있을 때 대부분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적는다고 잘못된 게 여기 처음 시작할 때 뭐 이상한 얘기를 하는 애들이 있다. 지금 내가 말하는 이상한 얘기가 어떤 얘기니? 여기에다 뭘 적는다고? 무슨 미화어구, 무슨 수식어구, 그 다음에 뭐, 무슨 명언, 그리고 또 뭐, 용어의 정의, 이런 거 적는 애들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저는 예를 들어서 막,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해서 CS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애들이 뭐 한다고? 이 CS는 뭐가 중요하고 뭐 어떤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CS를 경험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뭐 그 CS 용어를 설명하는 애들이 있어. 아니면 리더십 얘기할 때 어떤 뭐 나폴레옹은 뭐 이래 얘기했다. 나폴레옹이 이런 부분에서 이래 했기 때문에 리더십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뭐 처음에 서론을 시작할 때 이래서 미어하고 수식어하고 명언 이런 걸로 여기다가 이상한 얘기 막 주저리 막 이렇게 하는 애들 있어. 자수서 그렇게 적는 거 아니라 했다, 그치? 내가 역량을 표현한다는 얘기는 뭐니? 한 줄로 뭐, 최악의 자수서가 어떤 거라고? 여기 맨 끝에 뭐 하는 애들? 다짐. 이 맨 끝에 다짐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이니? 다짐을 한다는 게. 자, 내가 아까 처음에 CS 역량을 얘기했어. 그러고 나서 뭐, 다짐이 뭐니? 이상과 같은 CS 역량을 가지고 저는 땡땡은행에 입행해서 이런 부분을 잘해가지고 이런 사람이 되고 이래 해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행운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행운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애들이 있어. 다짐은 언제 하는 거라고? 다짐은 입사 후 포부에만 하는 거다. 그치?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자수서 항목이 예를 들어서 우리는 같은 경우는 한 8개 항목 정도 되는데 1번 리더십 적어놓고 나서 뭐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뭘 적는다고? 이런 리더십을 우리 은행에 입행하게 되면 이걸 잘하고 저걸 잘하고 이걸 잘하고 이걸 잘해서 뭐 이러이러이러 행운이 될 수 있습니다. 꼭 입행하고 싶습니다. 2번 대인관계 능력 표현해놓고 나서 뭐 이런 대인관계 능력을 우리 은행에 입행하게 되면 저는 이걸 잘하고 저걸 잘하고 이걸 잘해서 이러이러 해가지고 꼭 뭐 우리 은행에 입행하고 싶습니다. 3번 뭐 그 CS 역량 이런 CS 역량은 제가 뭐 우리 은행에 입행하게 된다면 이게 필요하고 저기 필요 여기 필요 저기 필요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래이래이래 하기 때문에 이래이래 해가지고 우리 은행에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꼭 열심히 일하는 행운이 되고 싶습니다. 행운이 되겠습니다. 4번 이래이래이래 행운이 돼 이러면 글 읽는 사람이 뭐 엄청나게 피곤하다 얘기다. 이 자수 자체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무슨 자수 잘못된 자수다 이렇게 따지면 여기서 벌써 애들이 뭐 두 줄에서 세 줄을 적고 여기서 두 줄에서 세 줄을 적는단 말이야. 이렇게 따지면 여기 경험이 뭐야? 결과적으로 500자로 했을 때 6, 7줄밖에 안 된다 이 얘기다. 만약 이런 구조로 가게 되면은 이 6, 7줄 갖고 자기 역량을 100%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 얘기야.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자수를 적는 게 아니라 처음에 아까 뭐라고 했니? 남들 다 하는 거 적어놓고 이거를 CS능이 뛰어나다 하기가 어렵다 이 얘기다. 근데 아까 그 쌤이 처음에 얘기했을 때 뭐랬니? 역량 표현할 때 한계 경험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나열식으로 표현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잖니. 나열식으로 표현해도 되는 경우가 그게 이제 뭐니 CS인데 아까 진상 고객을 이런 고객을 내가 응대해가지고 난 CS 능력 뛰어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최고 베스트인데 이게 안 될 경우는 뭘 한다고? CS로 뭐 나열식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안 나온 게 뭐가 있니? 지원 동기 그리고 뭐 지원 동기와 입사 보고 있다. 그치? 이거를 왜 차별 항목이라고? 적는 사람들 내 마음대로 적을 수 있다 얘기야. 내가 적고 싶은 방법 그대로 적는다 그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건 뭐라고? 지원 동기와 입사 보고만 읽어봐도 아, 이 지원자가 뭐 아, 정말 은행에 오고 싶어서 왔구나 안 왔구나 이걸 바로 알 수 있다 그 얘기다. 그리고 지원 동기와 입사 보고 중에 특히 뭐가 더 중요하다고? 입사 보고 이게 훨씬 중요하다. 그치? 지원 동기도 되게 중요한데 더 지원 동기랑 입사 포부 넣고 봤을 때는 입사 포부가 더 중요하다 그 얘기야. 이 얘기는 무슨 말이니? 입사 포부는 뭐 은행 입장에서 회사 입장에서는 뭐 이 학생이 은행 들어와서 어떻게 일할지가 되게 궁금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거라고? 입사 포부가 아주 중요하다 그 얘기다. 그렇지? 왜 은행 입장에서는 학생 입장에서는 내 과거를 적어가지고 자수서는 과거니까 내 과거를 적어서 내 역량을 계속 표현하는 이 부분이 중요하고 물론 그런 역량이 갖춰져 있다고 했을 때 은행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 이 학생이 과연 들어와서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은행에서 활동을 하고 일을 하고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중요한 거다. 그렇지? 입사 포부가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입사 포부를 잘 적어야 된다. 그렇지? 그렇게 내가 먼저 지원 동기부터 적어보자. 지원 동기. 지원 동기. 지원 동기는 뭐 어떻게 적는 거라고? 역량과 뭐를 결합시키는 거라고 얘기를 하면은 나중에 뒤에 은행별로 자수 항목 볼 때 또 한번 얘기하겠지만 성장 과정은 뭘 적는 거라고 어릴 때 아버지 밑에 뭐 자라고 어쩌고저쩌고 이거 적는 거 아니다. 살아온 걸 적는 게 아니라 성장 과정도 마찬가지 뭘 표현하는 거라고 역량을 표현하는 거야. 그치? 아까 우리가 공통 항목 요거 쭉 정리해 놓으랬지. 그러니까 너희가 자수서 적을 때 항상 맨 처음에 뭘 표현하라고 공통 항목 경험들 그 뭐야 학창시절 사회경험 봉사활동 해외경험 요거에다 경험 정리해놓은 거랑 그 다음에 뭐 옆에 역량 표현할 거 그거랑 그 다음에 뭐 밑에 지원동기 입사포 어떻게 적는지 이래가지고 그 한 장을 항상 들고 뭐 하는 거야 자수 적을 때 그걸 보면서 적는 거다. 그 왜 그러냐면 자수서를 뭐 애들이 꽂혀가지고 뭐 한다고 그 당시 타이핑 칠 때 그 꽂힌 그 경험만 갖고 계속 적는다 애들이. 그렇게 적으면 안 돼. 자수 적기는 미리 내 경험을 쭉 정리해가지고 뭐 그 맞는 단어들 역량들 쭉 적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한다고 거기서 갖고 온다고 했지. 이거 정리 안 되고 정리 안 하고 그냥 적기 시작하면 어떻게 한다고 애들이 자수서를 그 당시에 워드로 타이핑 칠 때 컴퓨터 칠 때 꽂힌 것만 적는다. 그렇게 적으면 절대 안 된다. 뭐만 자지 그렇게 할 때 그 성장 과정도 뭘 적는 거라고 거기 적어놓은 역량을 한 게 그냥 갖고 오는 거다. 그렇지? 성장 과정도 대학교 때 얘기 그냥 적으면 된다. 성장 과정도 왜? 역량을 표현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내가 과거로 가야겠다 과거로 전 가야겠다 싶으면 뭐 한다고 아무리 멀리 가도 고등학교 이상 걸 적어야 돼. 웬만하면 고3 때 거 그게 무슨 말이니? 아주 어릴 때 6살 때 내가 이렇게 배워가 이걸 잘했다고 해서 27, 28살 남자애들 뭐 여자애들 26살짜리 애들이
지금도 잘한다 하기 어렵다 이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성장 과정은 뭐 역량을 표현하는 거 그렇지. 특히 성장 과정 애들 뭐하니? 금융권, 대인관계 이런 거, CS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는 거 이런 거 표현하려고 애들 억지로 어떻게 만들어? 할머니 손잡고 뭐 맨날 동네 다니면서 인사했다 이렇게 지어놨어. 그래놓고 저는 인사왕이었다 어릴 때. 근데 뭐 그래도 실제로 면접 와가지고 인사 잘 못하고 이런데 그게 어릴 때 인사 잘한 거랑 지금이랑 뭔 상관이냐 그 얘기야.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어릴 때 인사를 잘했다고 해서 지금도 인사를 잘하냐 그 얘기다. 무슨 말인지 알지? 그거하고 또 뭐 아빠 어디 가나 이런 방송 프로그램, 어린애들 프로그램 볼 때, 거기 연예인들이 자기 애들 전부 다 사람들 만날 때 뭐 시키니? 다 인사시킨단 말이야. 그건 당연한 거다, 그 얘기다. 무슨 말인지 알지? 또 뭐, 어릴 때 동네에 뭐야, 스마일 왕이었다. 맨날 잘 웃고 다니고 스마일 왕이었다.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얘기다. 그렇지 않니? 그 면접 보러 실제로 애 만나면 얼굴 표정이 심각해요. 막 이래 있는데, 내용에는 어릴 때 스마일 왕이었다. 그런 거 적는 거 아니다, 그렇다. 뭔 말인지 알지? 그리고 성장하는 때도 그 다음에 많이 적는 게 뭐가 있다고, 애들이 성장하는 때. 아버지, 정직하신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정직을 배웠습니다. 이래 놓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뭐 적는다고? 저희 아버지는 이가실 때 이렇게 하시고, 이가실 때 이렇게 하시고, 저갈 땐 이렇게 하셔가지고 아주 정직하신 분입니다. 이래가지고 애들이 뭐 적는 거야, 성장 과정을. 아버지 자수술 적는다, 그 얘기야. 아버지 정직한 걸 증명한다, 이 얘기야. 근데 그렇게 적는 이유가 뭐 때문이야, 애들이. 아버지가 정직했기 때문에 나도 그런 아버지 밑에서 배웠기 때문에 뭐 한다고? 나도 정직하다. 이걸 간접적으로 말하고 싶은 건데, 자수서는 뭐라고? 자수서는. 자신의 뭐를 적는 거라고? 과거를 적는 거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그 무슨 말이야? 부모님 얘기는 한 줄 이상 적을 필요 없다. 그 얘기다. 무슨 말인지 알지? 정직하신 아버지 밑에서 전 정직을 배웠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바로 뭘 적는 거야? 내가 정직했던 경험을 적는 거다. 그 얘기다. 부모님, 어머님이 정직했던 경험을 내가 증명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렇게, 뭐야, 성장관지 적어줄 수 있도록 해. 그리고 아까 지원 동기만큼 성장관지도 일본 문항이 많이 나온단 말이야. 성장관 잘 적어야 된다. 그 얘기다. 어릴 때 아버지한테 뭐 배우고, 어느 고등학교 나오고, 어디 대학교 나오고, 그거는 이력서 보면 다 아는 거잖니. 그런 거 적는 게 아니라, 뭐, 역량을 반드시 적어줄 수 있도록 하고, 성격의 장단점 어떻게 해? 장점과 단점이 있을 때, 글자수 비율을 8:2나 7:3으로 적는 거다. 그치?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은 장점이 항상 많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뭐 장점을 많이 쭉 적어준다 그 얘기다. 그치? 그럼 500자 기준으로 뭐 8:2로 적으라 이러면은 성격의 장점을 350자에서 400자 가까이 적는다 그 얘기야. 그러면은 당연히 나의 장점은 이겁니다 이러면서 뒤에 뭐가 있겠니? 경험을 적겠지 당연히. 자수서는 무조건 용어를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적는다고? 경험으로 반드시 내가 이런 경험, 이런 능력을 갖고 있다고 증명해야 된다. 그 얘기야. 그래서 단점은 2에서 3만 적어라. 이게 무슨 말이니? 단점, 왜? 본인이 생각하는 무난한 단점 있잖니? 그러고 얘기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뭐, 그 보완점만 적어주면 된다. 그 얘기야. 이 단점은 이래 지금 보완하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야. 사실은 단점은 뭐 두세 줄만 적어도 된다. 그 얘기다. 단점을 쭉 적고 그냥 이거를 이렇게 보완하고 싶은데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 그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성격의 장단점 뭐, 장점과 단점을 8:2 내지는 7:3으로 적고, 그리고 나서 소제목을 500자니까 적어야 되니까 뭐, 장점으로만 뭘 적는다고? 소제목을 적는 거다. 그렇지? 소제목을 장점 한 개, 단점 한 개 적는 게 아니라 장점으로만 소제목을 적을 수 있도록 해. 그렇게 해가지고 성격의 장단점을 이렇게 쭉 표현해주고, 나중에 이런 항목들은 이제 뒤에 가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제 항목들 그 표현할 때 그 뭐야 또 배울 거니까 그때 이제 그 뭐야 더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하여튼 성장 과정 저거 잘 적어야 된다. 어릴 때 사람으로 주저리 적는 게 아니다. 그렇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 뭐야 그걸 이거를 해줄 수 있도록 하자. 기아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사람과 그 이유를 기술하십시오. 기아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사람, 나한테 영향 준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다. 그렇지? 실제로 내가 만나서 그 사람들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고, 아니면 뭐 간접 경험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 얘기다. 그렇지? 뭐 책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뭐 그 사람의 했던 행적이라든지 활동을 보고 그 뭐야 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 얘기다. 그렇지? 그렇게 됐는데 이런 부분은 가장 큰 영향, 이런 거는 기술을 어떻게 한다고? 기술을 내가 어떻게 적는 거야? 가장 큰 영향은. 4번, 국내 은행 산업의 현재 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사자성어. 그 이유를 기술하십시오. 요거를 풀기 위해서는 국내 은행 산업을 먼저 알아야겠지. 자, 우리나라 지금 현재 은행 산업이 어떻게 돼 있니? 은행업이. 우리가 산업을 사이클로 평가할 때 어떤 식으로 평가한다고? 뭐야, 도입,
그 다음에 성장, 성숙, 그 다음에 뭐 쇠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은행업이 어디에 있다고? 은행업이 2번 나의 장점, 나의 장점, 단점 각 세 가지와 단점 보완을 위해 노력한 것 이건 어떻게 적어주라고? 120자잖니 그러니까 저의 장점은 첫째 뭐뭐입니다 둘째 뭐 이렇게 서술형을 적어주기 어렵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120자니까 글자 수 부족하니까 어떻게 하라고?